네, 사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제가 또 공부했던 곳이기도 한데요.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지방의원으로 일하면서 또 지역구에서 지역구와 또 제가 공부했던 곳에 이렇게 문화로서 또 기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자리까지 또 도움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께도 참 감사를 드리고 저는 중간에서 사실 연결고리 역할만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. 그래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좀 지역도 그렇고 저희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지역에도 기여하고 또 저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기여해서 또 지역 문화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네, 사실 제가 이 도서관에서도 참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그때와는 이번에 리뉴얼이 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도서관 자체도 좀 멋있어지고 많이 공간도 달라지기는 했습니다. 근데 여기에 이제 정말 그림이라는 문화 요소를 첨가하면서 어떤 정말 공부만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좀 컨텐츠가 생기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좀더 비어있던 공간에서 이제는 좀꽉찬 공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와서 독서도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좀 즐길 거리가 있는 그런 컨텐츠 있는 도서관이 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우선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대표 이사님과 민현주 이사님 그리고 저희 도서관 팀장님께도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학생분들도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또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많이 와서 감상해 주시고 또 좋은 문화 널리 전파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힘을 받아서 지역과 또 인천 글로벌 캠퍼스 5개 학교에 더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찾아서 또 많이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. 저도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